것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저는 토요일마다 이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회 모임이나 예배 사역하는 목사, 기도회 설교하는 목사, 또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안내하는 분들, 또 찬양 대원들, 관계되는 분들이 쭉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 기도.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설교도 준비하고 뭐 안내도 준비하고 다 하지만 이걸 정말 예배답게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이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정말 최고의 컨디션으로 설교도 하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도의 마음을 잘 넣고 하나님께 드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유를 하나님께 천사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감동이 있고 하나님 찬양만 들어도 마음속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그 찬양이 고백적인 찬양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을 들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준비기도에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싶다고 잘 드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와 이 위스콘신 연회와 저희 연회와 이 자매 연회가 됐습니다. 제가 2004년에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위스콘신 연회와 자매 연회를 맺어서 매년 이 연회 때마다 이 교류를 합니다. 바로 지난주 일날 저희 교회 1부, 2부, 3부 예배를 주일 드리는데 1부에는 그 목사님, 2부에는 제가 설교해서 이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서 CBS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3부 예배 그 린다 목사, 린다 감독님과 설교를 하셨어요. 그 전날 교회로 오셔서 3시간부터 1시간 동안 저희 교회를 쭉 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어요. 그 린다 감독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데 목회에 당신의 목회 가운데 제일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저는 1초도 지체 않고 저는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를 위해서 제 목회의 3분의 1은 예배가 예배답게 들려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진정으로 들려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다음부터 모든 게 술술 풀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말씀도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찬양할 때 감사도 감격도 그런데 이런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뭐니 뭐니 해도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정말 중심은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만이 목적입니다. 예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라 되겠네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무효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오늘 본문 들어가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된 지 2년 만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을 점검해 보니까 약 3천 명밖에 안 돼. 이에 반해서 블레셋 군대는 몇 명이냐면 병거만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군대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력차는 엄청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기주니까 점점 떨어져나간다. 오늘 본문,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본문 보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통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으며. 그러니까 전력적으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전의를 상실하고 굴로 들어가고 숯불로 들어가고 바위통으로 들어가고 은밀한 것 웅덩이에 추워서 그리고 벌벌벌 떠오릅니다.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이스라엘이 전의를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들의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울과 군사들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는 예배를 제대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전쟁의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에 역사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요즘 하루 하는 예배들이 달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 사람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제사는 단순히 행운을 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판가름 말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오늘날 말하는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추구해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랬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의 기세에 눌려 전위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바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전리를 불태우도록 해야 될 텐데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입장에서 보면 전의 상실과 선지자의 부재가 되는 충격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한 위태로운 마음을 가지고 지켜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사울왕이 제사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 드리는 목적인 하나님보다 사울왕에게는 무엇이 점점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흩어지기 전에 더 도망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기 전에 누가? 그래서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왔을 텐데 그 조금이라는 시간이 사울이 기다리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지금 사울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신다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예배드린 것, 이 제사드린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좀 면할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사하고 예배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못 내라기 위한 수단으로 들었지 하나님께 정말로 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과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도 아니었다.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제사 드렸으니 이것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의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부적처럼 혹은 운세처럼 복채를 얼마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처럼 바로 이 사울이 드린 제사, 사울이 드린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여러분 미국 사시니까 예배 영어 무엇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월수라는 게 가치라는 말 아닙니까? 가치 있는 것에, 가치 있는 것에 뭔가, 여러분, 월수와 슈기 합진 합성을 하면 이게 무엇이라는 단어, 그 속에는 바로 가치 있는 것을 높이고 가치 있는 것을 섬긴다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만의 높임을 받아야 되고 모든 영광, 모든 초점은 어디에? 하나님께 집중해. 가끔 착각할 때 있습니다. 목사도 착각할 때 있고 찬양대도 착각할 때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찬양대가 음악을 잘해서 예배가 살아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목사도 찬양대도 모든 것은 어디요?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에서는 안 된다. 예배는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실수는 뭡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그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자 우리가 예배 드렸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실 것이다 야 너희가 터지지 말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지 정말 사울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네요. 사울 얘기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때로 문제 때문에, 현실 때문에 예배 드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귀하게 위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감격과 기쁨 때문에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아멘 능력을 주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고 아멘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 이거부터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제자들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보면서 책망합니다. 왜 이 소리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보다도 돌들이래.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영광 올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 영광 올리는 게 아니라 깊이 따라오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올리지 않아도 영광 받으세요. 사람이 아니더라도요, 돌들이 소리를 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지 않아도 돌들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가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버리는 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예배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죠. 무엇보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은퇴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장로님. 사회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분이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